시작하겠습니다. 투수부터 할게요. 투수! 3명. 캠프상. 아, 또 이름. 한승혁. 오. 저기 기생철이 한번 하고. 예. 어제 마지막 던진 투구폼 좀 위정없지 마. 예. 그렇게 던지면 뭐가 고민이 있어. 어제 땅에 쳐박았냐 안 쳐박았냐. 안 박았습니다. 안 박았지? 예. 인사만 한마디 하고 들어가. 가라고 한마디 되고 인사만 한마디. 아, 열심히 해가지고 팀에 꼭 도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런 통상적인 멘트는 허용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투수, 두 번째 캠프상. 재벌인데 줘도 되나 모르겠네. 건희홍. 예. 건희홍. 어, 벤이죠. 걱정 쏘구나. 멘트 하고 가야지. 멘트 하고 가야지, 건희홍. 근데 생각하고 작년에 일본에 좀 오래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팀에 스텝이 돼가지고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야수 부분 포수 매니저가 썼네. 캠프 성실상 범투신. 너부터 죽어. 너부터 주라니까. 너부터 주라고. 너부터 주라고. 아, 이거 빠졌다, 빠졌다. 오케이. 자, 이 뼈들은 부상. 저 감독님이 팔감 수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상입니다. 야수한테 부상. 하고 안 치고 선배님 말 잘 듣겠습니다. 오. 하고 안 치고라 했나? 근데 하고 쳐도 돼. 똘바일 때는 네? 선배들이 쫙 막아주잖아. 네. 방에 준비하세요. 두 번째 야수 부분. 아, 그러면 바로 캠프 성실상. 이 선수는 작년 마무리 때하고 비교해가지고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 유단주. 감사합니다. 야야야야 이거 멘트 통상적인 멘트 안 된다니까. 한마디 있다 뭐 감사하게 여기다 감사해야지 거기다 감사하냐. 멘트 한마디 똘똘하게 하겠습니다. 아, 똘똘하게 하겠습니다. 캠프상, 캠프 성실상 기대합니다. 호령 좀 해주세요. 호령. 올해는 삼진 많이 안 먹고 술래에서 게임 걱정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얘기야. 통상적인 얘기. 캠프 성실상 오더리. 아. 내가 더 기분이 좋다. 어, 이걸로 공 찢어버리겠습니다. 오. 좋았어.
오돌이? 근데 중요한 건 오돌이를 한 번도 못 봤답니다, 생선을. 이번에 광주 가면 오돌이가 어떻게 생긴 새우인지 제가 먹게 해줄게. 네. 오케이? 네. 다섯 번째인가? 그 다음 캠프 성실상! 기대됩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김지영. 성실상 목수 아니야? 목수? 목수. 목수 갖다 줄 텐데. 에트. 항상 캠프 때 이런 신상을 받으면 뭐 그 한 해 좀 못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올해는 그거를 좀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병 캡틴, 박수 안 치나? 용병 3명 박수 안 치나? 준비 시작! 안 치나 박수? 세게 세게! 이 선수는 어떻게 해요? 이건 진짜, 이건 정말 특별, 여기 특별상이라고 써있는데 특별 모범상. 우리 매니저가 선정했어, 매니저가. 특별 모범상. 건강대 아니야, 건강대. 건강대 나오면. 아, 그럼 우리 건강대 나온 사람. 아, 내려 봤네. 어디 나왔니? 네. 특별 모범상. 근데 이 상은 정말 부담스러운 상이야, 바꿔도. 왜 그러냐면, 특별 모범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항상 팀의 사전 일을, 구전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누가 선수가 컨디션 떨어지면 쫓아가고 기분 좋게 해주고, 그치? 그게 주는 상이니까, 이 받는 분은, 받는 선수는 특별하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길 바랍니다. 오케이? 대답 안 하는구나. 누군지 모르니까. 자, 특별 모범상. 김경진 매니저가 선정한 특별 모범상. 원장님. 여기 멘트도 한번 해봐. 그럼 팀 이제 뭐 특별 모험상에 대한 멘트고, 그리고 개인적인 멘트도 한번 해봐. 빨리 와. 다시 가. 빨리 와. 개인적인 멘트도 해야지 이제 한 번은. 보자 먹고 또 선배도 있다니까. 올해 이제 뭐 저 장가도 가야 될 라이브 되겠으니까 또 올해 한번 해내 보겠습니다. 이건 특별히 MVP 정했습니다. MVP로. 이대진 코치. 특별 MVP. 이 친구 제가 직접 설명하세요. 윤동김. 태그 잘 뛰. 이 시상은 감독님 직접 하시겠습니다. 갑니다 하시죠. 아 그래요? 이건 특별 MVP 감독상으로 정했습니다. 특별 MVP 감독상. 이건 설명을 잠깐 할게요. 매니저 캠프 와가지고 이게 3만행입니다 기본적으로. 3만행. 그 캠프 와가지고 아리조나 때 물론이고. 오케나와 캐나와 넘어가지고 게임도 별로 기회가 많지 않았고 타석에 쓸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포카페이스로 쫙 와줬어. 쫙 와줬어. 감독님이 원하느냐고 바로 그거고 코치님이 원하느냐고 바로 그러냐고. 어떤 강적을 만나든 어떤 약자를 만나든 흔들리지 않고 쫙 가주는 거 포카페이스.
그래서 특별 MVP 감독상을 정했습니다. 박수 정말 크게 부탁합니다. 호명은 제가 하겠습니다. 감독님 희생만 하시고. 자, 캠프 MVP 감독상 두구두구두구 해야지. 두구두구두구 선수 시작!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새벽이야. 자, 구매해도. 야, 보시죠. 색깔별로. 우선 캠프 이렇게 끝까지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코치님, 감독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대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올해 부상 없이 기아 타이거즈 우승하는데 좀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2016년 기아 타이거즈 봄 스프링 캠프 훈련을 이걸로 끝으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액션 하고 여기서부터 감독님 돌아가면서 악수하고 악수가 끝나면 여기서 전체 우리 저 로고 들고 기념 촬영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아무튼 뭐 이제 코칭 스텝이 하시는 이제 생각과 우리가 하는 생각이 좀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국 들어가면 고생한 만큼 그 보람을 또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똑같은 마음으로 다 같이 또 들어가서 준비 잘해서 올 시즌은 작년에 마지막 10경기가 좀 아쉬웠는데 10경기를 잘해가지고 꼭 가을에 야구할 수 있도록 저부터 선수분들 그리고 코칭 스텝 감독님까지 좀 다 노력해서 올해 놓고 한번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맹 공행이기 때문에 2016년 기아 타이거스 제가 외치면 코칭 스텝, 프런트 선수들 다 같이 모자 던지면서 공행하면서 캠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일어나시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십시오. 형님 모자 벗고 2016년 기아 타이거스 됐습니다.